색상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요. 색상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컨트롤 U예요.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 U를 하시면 이런 패널이 나타나는데요. 팝업창이라고 하죠.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이 색조라고 하는 건 휴고요. 채도는 뭐냐면 세로레이션이고 밝기는 밝기, 라이트닝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색의 3대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순서가 색상, 채도, 밝기라. 채도가 뭐냐면 색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거든요. 밝아지면 색이 진하게 있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흑백 사진이 되죠.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아주 반추 키는 컨트롤 U예요. 그래서 컨트롤 U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5번 보시면 색상화 나오죠. 여기가 컬러라이즈 영어인데요. 5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요. 단색이 돼요. 단색은 뭐냐면 여러분이 흑백인데 그 갈색 톤처럼 한 가지 색상 톤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인물할 때 이제 여러분 갈색 톤으로 많이 색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컨트롤이 하시나 웬만하게 다할수 있는 게 눈은 대문자 상관없이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상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좀 단축키를 외웠거든요. 컨트롤 이렇게 해주시면 색상은 변할 수 있어요.